잠시만 오실래요? 저요? 여기 당신 말고 누구 또 있으세요? 아니 왜 또 갑자기 저를 한 번만 더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면 그냥 확 아이고, 우리 정스타님 오셨어요. 뭐지? 이 소름 끼치는 느낌은? 이야, 우리 정스타 사진빨 잘 봤네. 응? 마지막으로 두 가지 선택의 기회를 준다. 마지막이요? 1번. 이대로 짐을 싸서 집으로 간다. 이만하겠습니다. 에이젝스 열애설. 에이젝스가 연애예요? 하겠지. 불타는 청춘인데. 아, 그건 그렇죠. 찍어와. 무조건. 그게 2번이야. 저 혹시 3번? 1번으로 바꿀래? 아니요, 2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리하여 난 에이젝스 프로젝트의 담당 기자가 되었다. 멋있긴 멋있네. 누구랑 비교하면. 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좋아? 언제 끝나는데? 어, 금방 끝나. 잠깐만. 인석 선배는 내게 말했다. 렌즈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고 사진은 삶을 기록하는 나의 심장이라고. 그 시절 인석 선배는 나의 우상이었다. 아, 굿! 퍼펙트! 야, 이번 거 진짜 대박이다. 어? 이거 진짜 잘 팔릴 것 같아. 그지? 그레이트! 판타스틱! 아, 나이스! 세나야, 이번에 포즈 좀 취해봐. 아, 야, 이거 스웩 있다. 스웩 있어, 스웩 있어! 야, 진짜 세나 이제 모델 다 됐다, 어? 지금 그는 자칭 쇼핑몰 CEO. 정확하게는 인터넷에서 양말을 팔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양말 쇼핑몰 전속 모델이다. 그는 하루 평균 30켤레의 양말 사진을 야, 찍고 200켤레의 양말을 포장한다. 스튜디오를 장만할 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는데 양말 팔아서 어느 세월에 스튜디오를 장만한다는 건지. 오늘 우리 6주년인 거 알지? 기대해. 내가 아주 특별한 거 준비했어. 5주년 기념 선물은 자, 갑시다. 양말 한 상자였다. 아이고, 조금만, 조금만. 아이고. 자, 소주에 짬뽕 국물이나 먹자니까. 어? 운전해볼래? 뭐? 어, 이 차 뭐야? 설마 이 차 오빠 차야? 아, 아니, 우리 드라이브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잠깐 빌렸어. 아, 뭐야 박인석. 우와, 이 차 너무 귀엽다. 나 이 차 타도 돼? 어, 세나야, 조심, 어? 아, 조심, 조심! 세나야, 오빠가 운전하면 안 될까? 너? 오빠, 나 진짜 한 번만 믿어봐. 알았지? 어, 그래. 백미러, 백미러 하면 되지. 자, 간다! 어, 천천히, 천천히, 어? 세나야, 핸들 잡아, 핸들!
세나야, 나 커피 좀 사올게. 아메리카노랑 민트 초코 하나 주세요. 할복순 자식. 네, 편집장님. 5시 입국이라는데 너 지금 어디야? 네? 아니 정신하자니 너 뭐하고 싸돌아다니고 빨리 가! 아 네!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